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녁이 무섭잖아요. 네. 저녁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어두우니까 무서운 네, 거란 그쵸.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치율이 70몇%예요. 5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어때요? 내가 73%에 들어갈지 나머지 선생님이 이제 암 치료 분야 이제 권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표준 치료 이제 그 항암 치료는 이제 받고 오는 거죠, 선생님. 병원은. 그렇죠. 우리 병원 오는 것은 항암은 네.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 방금 말한 거 네 가지 중에서 네네. 현대의학적인 거 빼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맡아요. 아, 그럼 이게 뭐 내원을 하는 분도 있고 입원을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입원하신 분들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대개 입원하신 분들은 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암 치료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 봐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적 할 때가 제일 급할 때죠. 그러니까 암을 일단은 어떻게 억제를 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단계. 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사는 거고. 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항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건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제거를 못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커서 재발을 하거나 다른데 씨앗이 다른 장기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시 그럼 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단계가 갔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원바람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치료가 더 안 돼. 악성으로 더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네.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을 올려주고 유전자를 꺼주고 환경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대학에서 하는 그쵸. 거 외에는 네. 안 하고 마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치료율은 높아졌어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100%라는 말이에요. 내가 암에서 네. 아무리 통계 자료가 뭐 80% 90%에도 내가 10%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자기는 100%니까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나가 앞으로의 경과가 70% 좋아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100%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제 표준 치료 정도를 이제 암 그 종양을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든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의 상태는 또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절박해서 이제 선생님 찾아봤어요. 근데 뭐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받으시나요 일단? 환자 상태 파악을 해요. 상태 파악을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환자들 모두가 네. 병원에 왔을 때는 네. 뭔가 치료를 받을 때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포기했는데 병원에 올 사람은 그쵸. 없잖아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네. 우리는 다양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말기를 하더라도 네. 말기일 경우에는 환자가 어때요?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네. 남아있는 생을 좀 더 고통이 없고 네.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족들하고 마지막 정리를 멋지게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이제 관해된 상태에서 온 경우에는 네.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고 어떤 환자가 어든지 간에 그 환자 상태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자 완치를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완화를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치료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이 환자는 못 보고 이 환자는 보고 그런 건 아니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암 하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이 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녁이 무섭잖아요. 네. 저녁이 무서운 것은 뭐예요? 아, 어두우니까 맞아. 무서운 네, 거란 그쵸. 말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이라는 게 요즘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완치율이 70몇%예요. 5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데 어때요? 내가 73%에 들어갈지 나머지 27%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27%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암에 걸렸어. 어떻게 될지는 나도 100% 장담 못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암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암이 무섭고 정말이 어떤 약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지만 암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권을 하는 것보다는 다 남들이 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해주는 것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은 암에 대해서 알고 암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 상태는 어떤 건지, 중요한 건 내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취약한 게 뭔지, 그러면은 본인이 야, 취약한 것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개선해서 가면 돼. 또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자기 주관을 딱 서 있어요. 그 주관이 있으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그래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알아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입원 치료를 처음에 어느 정도 기간을 입원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암 환자는 암 환자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집에 가면 어때요? 내 혼자 암이고 나머지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쵸. 항상 내가 환자라는 것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야 저것들이 내가 예? 암에 걸려서 딱 해가지고서 예?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환자들끼리 하면은 환자들이 여러 부류예요. 처음에는 뭐 좋았다가 나빠진 사람도 있고 나빠졌다가 좋아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놓고 나만이 최악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동병상련을 예?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가도 보고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서로 간에 위안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환자들 우리 암 환자 불면증이 많거든요. 불면증도 집에 있을 때가 더 불안하니까 더 잠 못 자요. 차라리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날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가다 이런 걸 많이 해요. 당신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물어보고 항상 그거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도 진짜 좋아져요.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뭔가 해결점을 찾아줘야 돼. 그런 사람이 아까 집단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해 줘야 돼. 암은 사실 그래요.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커요. 육체적인 병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의외로 좋아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면역을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때는 뭐 심신요법 같은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취약점 뭔가가 보완해 줘야 할 때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건드려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암은 너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예전처럼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단지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첫 번째는 방심이에요.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렇게 받고 나서 아예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암은 그게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게 암 때문에 내가 나빠질 거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어떤 누가 너무 이거에 좋다 저거에 좋다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당신이 먹고 있는 거 기능식품이고 뭐고 다 가지고 오라고. 보통 이게 한 보따리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먹을 거 먹지 말거 골라주거든요. 그러면은 먹지 말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정말 도움이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게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가 내 몸에 간이라든지 신장에 무리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이게 그 몰입해서도 안 돼요. 몰입을 하게 되면은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암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 때 이걸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암에 대해서는 많은 치료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카티도 나오고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견디면은 내가 절대 내 목숨을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우리 환자들한테 그냥 이런 말이에요. 이런 치료법도 앞으로 다 나온다. 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텨라. 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그런 게 나올 때까지 내가 버텨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는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암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단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